모두 들어서 오시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1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 합의 1억 7,800만 원을 사기를 당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천안에 왔습니다. 처음에 이제 차를 고친다고 살기 전부터 돈 거래를 했고 처음 맞이하는 살 때 저한테 100만 원인가를 더 빌려달라고 했어요.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조카들 세뱃돈도 줘야 되고 이제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거기 중도금이 좀 모자르다. 그래서 1,500만 원을 저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 아파트에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못 내가지고 압류가 들어오니 600 얼마를 또 내줬어요.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씩 그 사람 통장으로 보냈죠. 항상 장을 보거나 항상 뭘 하면 제 카드로 다 썼던 거예요. 옷 사러 가면 자기 옷을 다 사요.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집에 와서 배가 고프면 업체 명이랑 이런 걸 다 해서 저한테 보내요. 여기다 시켜주라고. 찌질해요. 열받아. 쿠팡에서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공유를 해서 저한테 보내요. 이거 시키라고. 일은 안 했어 그 남자? 했어요. 했는데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. 1년 조금 지나서 자기는 엄마 아빠를 소개시켜줬어요 저한테. 근데 자기는 엄마 환갑 때 돈 꽂아서 하는 케이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. 다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드려줬어요. 엄마 생일, 아빠 생일, 명절 때 이럴 때를 다 현금으로 저한테 받아간 거예요. 너는 그때마다 군말 안 하고 네. 다 해준 거지? 되게 불쌍한 척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. 전처랑 헤어지면서 빚도 떠안았고 애 양육비도 지금 뭐 80만 씩 주고 있고 되게 불쌍했어요 처음에는. 그리고 사람이 되게 착해 보여서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. 그치? 그렇게 이용을 한 새끼가 X인 거야. 결혼까지 약속을 했으니 너도 이 정도야. 나는 이해는 돼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감성팔이를 한 거야. 그 남자애가 불쌍한 척하고 이제 다 그러고 나니 분석이 나오는 거지.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러면 돈을 줘라. 나는 어디 가서 사냐. 너는 집이라도 있지. 아, 왜 헤어지게 된 거야? 집착이 좀 있었어요. 친구들을 전혀 못 만나게 했어요. 제가 조금 늦게 집에 왔어요. 그때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. 못 들어오게. 이제 그날 처음으로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. 두 번째도 그래서 경찰이 오고 세 번째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. 저는 받을 생각에 이제 다 뽑았어요.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는 이제는 저도 거기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디만 출근했다 오면 몰래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. 제가 이제 짐을 간단히 챙겨갖고 나오게 됐어요. 싸운 게 이거인 거예요. 제가 짐을 달라 했어요.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.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. 제가 엄마도 몇 번 찾아가고 해결해 다 주라고 했는데도 저희 엄마한테도 너무 함부로 대하고. 아, 그래서 이제 돈이나 이제 물건 같은 걸 받으러 가면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네. 연락도 안 받고. 그 출입문에 다는 CCTV를 달았더라고요. 언젠가부터. 그러더니 그 안에서 있는데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경찰을 몇 번을 대동을 했어요. 그제서 경찰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. 그래도 돈 안 주고. 네. 제가 오죽했으면 친구 핸드폰으로 했어. 오빠 유산이 됐으니 나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대. 나 아무것도 안 바래. 그냥 병원에만 같이 가줘 했는데 그 연락조차도 안 받고 제 친구가 수차례 전화했는데도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한테.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혀. 그렇지 안 먹히지. 네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합의 1억 7,800인데 네. 너도 좀 뭐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? 저는 5천을 얘기했는데 걔가 자기는 2천밖에 못 준다고. 2천이라도 달라. 그러면 이제 5천에서 2천으로 된 네. 거야? 그랬더니 그날 500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공증사무실 뭐 어쩌고저쩌고 알아보더니 네가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. 돈을 받았는데 안 받을 내용이 수도 있으니 뭐 지네 엄마도 그냥 차라리 공증 서서 줘라 막 이렇게 돼서 500도 달라고 그러다가 경찰 와서 실갱이 하고 500도 물 건너가고 엄마 말에 되게 자지우지하는 애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 마마 보이 새끼야? 엄마가 조종하는 거야. 결국에는 10원도 못 받았다는 거구나.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막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막 너무 안쓰러워서 저희 아빠가 여기를 얻어주신 거예요. 보다 보다 안 돼서. 여러분들 지금 이 남자가 물류센터? 정보는 다 알고 있잖아. 네. 트럭 그런 화물업에 있대요. 사진도 갖고 있고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늘
이렇게 얘기하는 게,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경찰도 아니고 뭐 어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어찌됐건 한 사람만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그 편에 설 수는 그렇죠. 없는 거거든. 최소한 그 사람하고 통화라도 해보려고 하지. 근데 그 사람이 피하겠지. 보통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나는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. 왜냐면은 병신은 똑같이 병신이 상대를 해야 돼. 그런 애한테 신사적으로 씨알도 안 먹히잖아, 그치? 어쨌든 사는 데도 알고 회사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사진도 갖고 있고.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. 내가 처음부터 300을 해주지 않았으면 얘가 돈 얘기를 안 꺼냈을 텐데. 그러면 너는 그 남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솔직히 말해서 일도 못하게 하고 싶고. 만약에 기왕 그 새끼를 진짜 조질 거면은 2천만 원으로 쇼 봤던 거 5천만 원 그게 그렇게 쇼부 안 보지. 원금 다 받아야지 1억 7,800만 원. 이런 애들이 찌질한 새끼들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신상 털리는 걸 엄청 예민해. 자기 막내 동생이 공무원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이런 데 연루되면 안 된다고 딱 잘려더라고. 개소리야.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. 그 뭐야, 말 나온 김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. 전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도 또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. 일단 그 마마보이 전화번호 좀 찍어줘. 내가 그래서 좀 뭐 저는 뭐 유튜버인데 지금 만나가지고 방송하고 있고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. 이렇게 안 보네? 절대 안 봐요. 아 절대 안 봐? 네. 왜? 한 15일 20일 지나면 또 지가 또 봐요. 이 새끼 뭐 캥기는 게 맞나 보네 뭔가. 제가 톡을 보내도 진짜 한 달 있다 볼 때도 있어요. 나 또 열받 집요하게 만드네 나. 아 나 이런 거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싶거든.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법보다 내가 봤으면 무서운 건 인터넷이야. 그건 맞아. 그런 걸 모르는 거지. 이제 안 당해봤으니까. 연락할 거야 분명히. 해 지가 어떻게 뻑여. 이 새끼가 워낙 뭐 연락을 늦게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뭐 기다려보고 우리도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좀 우리도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. 보면 또 정의 구현을 해야 될 때가 또 온 거 같네. 분해가지고 어떻게 해 진짜. 너도 약간 그래도 마음이 여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기다려준 거지. 이제는 됐어. 이제 기다릴 필요 없고. 이 정도면은 이 사람 이 상황에서도 너가 배려를 많이 해준 거야. 오늘 이 방송이 이제 2부가 될지 나올지 3부까지 나올지 우선 며칠만 좀 기다려. 며칠만 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